스파이더맨 들어와. 안녕하세요. 9시까지는 집에 가야 돼요. 뭐야, 풀더빙이야? 잠깐, 아, 내는 거야. 카드를 추가할 때마다 파워가 증가하고 파워가 가장 높은 쪽이 승리한다. 우리 장난꾸러기들. 어? 기본 튜토리얼 정도랑 뭐 중요한 것만 더빙인가 보네. 구역 3개 중에 2개를 점령하세요. 끝나고 같이 사진 찍을래? 이번 턴에 상대가 이 구역에 카드를 낼 경우 아. 아, 이 게임이 복잡하진 않은데 심리전 많이 하는 그런 형식인가? 구역을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? 대부분의 카드는 투성용이야. 메두사 중앙 구역에 있을 경우 다음 턴에 이 구역에 카드를 낼 경우 아, 넣은 거는 못 빼고 다만 턴 내에서 턴 종료를 안 하면은 이런 거는 가능하네. 그래 그래. 이것 좀 봐. 응? 아, 여섯 턴 내에 끝나? 그냥 룰은 심플한데 엄청 복잡하네.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 그냥? 그 턴이 하나 둘 셋 개봉이 되고 이거를 눌러보면은 읽을 수 있나? 아 우와 요 이거 룰 괜찮다. 그니까 진짜 심리전이 터는구나 이게. 어저께 이게 열렸잖아요. 반응은 좀 봤거든? 게임은 안 보고 반응만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플레이 타임이 일단 짧은 게 너무 좋은 게 옛날에 이제 겸브로드 아저씨가 만들었던 전작 게임 같은 경우에 진짜 길거든요? 그니까 이동 중에 하다 보면 한 판이 안 끝나는 경우도 제법 있어. 근데 이거는 일단 턴이 정해져 있네.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딱 여섯 턴 내에 심리전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걔네. 나 첫 턴에 무조건 얘다 들어오는 건데 이 구역에는 비용 4, 5, 6. 야 후반에 변수 없다. 뭐야? 야 단순한데 변수가 좀 쩐다. 칸막이잖아 이거. 이륙 준비 완료. 그래 낼 수밖에 없죠 서로 우리. 양쪽으로 가는 게 맞지. 그래 시즌 패스 있어야지. 이것도 잘했다 유명하니까 확실히 이런 업그레이드. 뭐야 이거. 이건 뭔데. 아 뭐야 광고는 또 이 아저씨가 찍었어? 그거잖아. 높은 거 하나를 넣으면 플러스 3을 먹을 수 있다? 출현 효과가 두 번? 잡았다. 아! 잡았다. 이야 진짜 머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네. 이 턴에는 얘 생각을 항상 해야 되겠네.
카드를 더 맞이고 있는 플레이어가 플러스 100 파워로 넣는다고? 그럼 무조건 이쪽에는 많이 박아야 된다는 소리네? 카드가 많으면 변수는 확실한데 되나 이거 가지고? 난 아이언맨이다. 왜? 오케이. 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. 템포가 딱 진짜 길지 않은 판에 빡 집중하게 만드는? 어 이게 좀 굉장한 것 같은데. 모바일로 게임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게 갑자기 길어지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. 게임 자체는 근데 딱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은 할 수 있어. 어 그리고 구역에 따라 게임 스타일 바뀐다라는 게 저게 변수가 적은 것도 아니야. 변수도 많아 저 정도면. 그러니까 진짜 시간 정해놓고 뇌지컬을 그 시간 내에만 쓰면 돼. 어? 뭐? 이런 것도 있어? 이야 효과가 많구나. 만약에 만약인데 구역 개수를 바꾼다든지 구역이 고정된다든지 그러는 경우도 있겠네요. 카드 효과나 이런 것도 미친듯한 빌드업을 할 게 없어 6턴이라. 물론 나중되면은 그 6턴 안에서의 수싸움이 엄청나겠지만.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iOS랑 안드로이드랑 스팀이랑 다 있어요 이게. 뭐야 그니까 이게 음성만 영어가 되는 건 없나? 역시로 만들어 주겠죠? 영어 음성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. 야 60프레임은 또 다르네. 선생님들 모바일로 하는 것도 그런데 역시 프레임은 60프레임이네요. 하나 까맣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걸 포기하긴 좀 그래. 이걸로 변수 넣자. 이거 변수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휴. 아. 나중엔 이거 팔겠네. 도발 팔겠네, 도발. 아, 티베깅을 진짜 많이 팔 것 같은데? 사람들이 티베깅은 못 참아. 이걸 어떻게 안 사? 티베깅은 사야지. 어쨌든 간에 게임이 되게 특징은 템포 빠른 거, 정해져 있는 템포라 가지고 이동 중에 하기 진짜 괜찮은 거. 나름 고민을 좀 했나봐 비비가 템포를 딱 만들어 놓은 게. 그러니까 체스류 게임들도 사실 1등 하면 길어요. 8등이나 이런 거 해야 빨리 끝나지. 1등은 다 30분 이상이야 체스류 보면. 그리고 카드 게임도 이기려고 작정하면 길어져. 너무 길어져. 자기가 만들었던 게임의 단점을 약간 보완한 느낌? 어쨌든 결론은 이게 광고 방송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추천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원래 카드 게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. 야 한동안 이거 잡겠는데? 거기다가 마블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나 이제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도 많을 거고. 뭐 여러분들도 아는 그거 있잖아. 헬반도 서울 그 카툰 스샷을 알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네이버 라운지로 가시면 이벤트가 있어요. 지금 네이버 게임에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. 그리고 이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보상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비비 얘기만 했지만은 뭐 해밀턴 추, 용우, 조마로 뭐 킨드레드 등등의 디렉터분들도 다들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. 네.